자, 나형 27번 의미 아닌 정수 ABCD 순서상의 개수. 자, 가조건을 딱 보면 바로 중복 조합의 냄새가 나죠. 그다음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적어도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여사건의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사건의 경우를 쓸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에서 뭘 뺀다? 나 조건의 반대를 빼주는 거죠. 적어도 하나는 0이다의 반대는 ABCD는 모두 0이 아니다죠. 모두 0이 아니다를 바꿨으면 모두 1 이상이다라고 볼수 있죠. 중복조합의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식으로 먼저 적어볼게요. 6. 그리고 ABCD는 모두 0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기본 중복조합이죠.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4H6이 됩니다. 한편, 여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BCD의 합이 6인 건 동일한데, 이번엔 ABCD가 모두 1 이상이죠. 그러면 4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뽑는데 이미 4개가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4H2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4H6 빼기 4H2니까 이걸 조합으로 바로 고칩시다. 9C6 빼기 5C2가 되겠죠. 계산을 하면 9C6은 9C3으로 84 빼기 10, 즉 74가 되겠죠.